4년 동안 가사를 못 써요. 이게 앨범을 만들 때 이미 가사를 다 써놓은 걸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이 넘게 가사를 못 쓰고 있는데, 그나마 얼마 전에 하나가 나와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고 있는데요. 부축이라는 노래고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해보려고요. 부축이라는 노래는 어느 날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이제 두 여자분이, 한 분이 뭔가 친척분이실 수도 있고 어머니 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부축을 한다고 해야 되지? 그냥 팔을 잡는 정도의 부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나 이모가 할머니한테 하는 느낌의 부축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부축을 묘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노래는 다 묘사예요. 스토리가 별로 없고. 부축이라는 노래를 멜로디를 붙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불러볼게요. 생각의 여름이었고요. 정우 씨 오늘 처음 뵀는데 목소리 너무 좋죠. 부럽습니다. 네, 정우 씨 CD도 밖에서 팔고 있고 제 CD도 팔고 있어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여름이었고요. 오늘 이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는 두달 동안 계속 되는 건가요? 네. 올해 새로운 앨범을 발표한 저 같은 무명 가수들이 기도 있을 수도 있고 잘 알려진 가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앨범은 끊임없이 나오고 다들 힘겹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극장에 영화 보러 오는 것처럼 네, 시간 되면 오시면 좋은 노래들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축이라는 노래 할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로딩을 해.